대신 리포트를 읽어주는 곰차장 대포차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차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연휴 앞두고 네. 시장 보는 분들이 과연 있으실까 했는데, 아, 우리 지금 투자자분들은 오늘도 열심히 시장 대응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나와 있잖아요. 왜냐면 저희 부서에 오늘 보니까 이제 휴가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제 뭐 어떤 분이 차장님은 안 내려가세요 이러는데 내려가는 유무를 떠나서 저는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남아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려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주말 껴있고 또 이제 4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교통체증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요. 잘 내려갔다 오시면 좋겠어요. 네. 네. 나슈님은 걸어서 10분 내려간다고. 아, 걸어서 10분. 예전에 이제 저희 처가도 사실은 걸어서 저희는 10분도 아니고 좀더 가까웠거든요. 5분? 예, 그 정도? 네. 아파트 단지 하나 건너, 아니, 하나,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길 건너 있는 아파트 단지였기 때문에 아. 좀 가까웠는데 요새는 이제 좀 이사를 가셔가지고, 예, 멀어졌어요. 차로 한 6분? 그래서. 어떤 게더 좋으신가요? 아, 저요? 네. 저는 집 앞에 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집사람이 가서 잘안 왔기 때문에. 아, 이 방송 아, 안 보신다고 하셨어? 너무 솔직했나요? 집사람이 되게 편하게, 집사람이 이제 운전을 안 해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처가에 그냥 유모차 끌고 걸어갈 수 있는 데라서, 네. 가서 잘안 왔어요. 네. 저녁도 먹고 오고, 뭐, 주말에도 항상 비우고. 요새는 이제 맨날 태워다 달라 그러고 이래서, 잘안 갑니다, 그래서. 예. 네. 네. 이 방송을 안 보신다고. 그래서 전 좋아요. 네. 처가 가까운 게 싫어, 이런 분들 잘 이해 못 하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괜히 물어본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명절 앞두고, 네. 추석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대포차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슈가 있거나 제가 생각했을 때좀 앞으로 봐야 될 테마 쪽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로 다 준비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성인 하이텍만 최근에 계속 들고 나왔는데, 세비캠은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세비캠 폐배터리 관련주죠. 들고 나왔고, 덴티움. 역시 이제 VBP 관련된 이슈. 저희 오스테인 플랜트 짚어봤는데, 덴티움은 어떻게 될까? 들고 나와봤고요. 뉴프렉스하고 다음에 이제 4x4라는 기업은 XI기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뉴프렉스라는 기업은 생각보다 주가가 엄청 올라왔더라고요. 과연 뭐 하는 기업인지 두 기업 한번 볼 거고요. 풍산, 물적 분할 이슈.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에너지에 대한, 흡수합병 관련된 뉴스. KT는 어제 이제 현대차와 지분 교환 관련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슈와 함께 주요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종목들 보면서 되게 요즘에 좀 시장에서 핫한 그런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네, 많다. 이런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그죠? 뭐 예. 아무래도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제한되면은 돈은 될것 같은 대로 쏠릴 수밖에 없고 그될것 같은 데라는 게 지금 눈으로 가시화된 게 사실 배터리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세비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폐배터리 관심이 많으신데 성일 하이텍은 저도 많이 네. 들어봤는데 세비캠은 상대적으로는 좀덜 익숙하거든요. 그죠. 네, 어떤 종목인가요? 근데 이제 제가 상장할 때, 좀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원하시면 세비캠을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비캠 주가 보시면은요. 네. 세비캠이 요게 이제, 따상은 못 갔고, 따블 갔습니다, 이때. 그래서 35,000원 상장이었어요. 아, 공모가가. 예. 근데 지금 이제 17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5배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와. 내가 1,000만 원 샀으면 5,000만 원. 네. 이 불과 한달 사이에. 예.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35,000원에서 못 샀을 테니까 예. 7만 원에 사신 분들은 지금 1,000만 원 샀으면은 한 2,400만 원 정도 됐겠죠? 야, 3,400만 원 정도. 네. 왜 이제 세비캠이 움직임을 가졌느냐 관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하는 회사인지. 세비캠이라는 회사 자료 좀 보여주시면은요. 대표적인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이수림 애널리스트가 다슨 양극재 다우, 새 NCM 줄게. 우리가 이제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이런 느낌이죠. 관련주가 너무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업점검 차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 회사는 원래 이제 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발생되는 폐산 재활용물을 처리하려고 하는 기업으로 만들어진 기업이고요. 다만 17년부터 폐배터리 리사이클 쪽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 하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전구체 복합액이라는 게 이 회사의 주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폐배터리를 직접적으로 부셔서 바로 이제 양극재인 NCM까지 하려고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NCM은 이제 리튬 쪽 이런 것들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액이 나오고 이익도 나오는 기업이긴 해요. 올해 예상 기준으로는. 전구체 복합액 캐파가 현재 만 톤 정도인데요. 25년도에 온기로 3만 톤, 26년도에는 4만 톤 되는데 25년도에 매출액이 1000억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제예요. 네. 뭐냐면은 제가 아무리 봐도 폐배터리 관련주가 가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제 손이 안 나간다라고 하는 게 올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뭐 영업이익 기준을 떠나서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전구체 복합 쪽 가동률 65%의 매출액이 한 200억 정도 나와요. 네. 올해 예상으로. 네. 그러면은 65%가 아니라 100% 완전 가동된다. 라고 가정을 하면 300억 정도 나온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1000억이 되면은 3배가 늘어요. 근데 이 회사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다른 사업부가 하나 더 있어요. 배터리를 폐전지 재활용 사업부가 있어요. 이게 매출액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은 100% 가동됐을 때 600억 정도예요. 네. 제가 계산을 했을 때. 네. 근데 전구체 쪽에 대한 성장은 3배 정도? 그러면은 한 900억 정도 나오고 거기에 폐전지 사업이 얼마나 성장할지 모르겠지만은 25년까지 폐전지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서 그래 좋아 한 3배 정도 1000억 나온다고 했을 때 매출액 2000억. 근데 이 회사가 OP 마진이 얼마냐면은 20%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0억 매출액에 20%면 400억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지금 벌써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작았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라고 하기엔 그렇지만은 PR 배수 기준으로 한 20배 가까이 24년 5년 기준으로 물론 이제 폐배터리 사업이 조금 더 빨리 붙고 이러면은 실적이 더 빨리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산으로는 사실 실적과는 이거를 못 맞추겠어요. 근데 왜 시장에서는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느냐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증설에 대한 모멘텀 따박따박 가져가고 있죠. 네. 이 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LG화학과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에 대한 혹은 여러 가지 소재 쪽에서의 불량을 또 바로 가져와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한국 전구체 회사 쪽에 납품을 하려는 구속력을 가진 MOU까지 이미 체결을 해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고순도 탄산 리튬에 대한 추출 공정을 또 개발을 해서 블랙 파우더 탄산 리튬까지 추가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더해지면은 제가 올해 예상했었던 이 단순한 캐파와 매출액에 대한 성장 흐름이 아니라 더욱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세비캠의 전구체 캐파는 언급드렸듯이 25년도에 3만 톤까지 늘어날 계획이고요. 26년도에 4만 톤 됩니다. 근데 제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구체 복합액이라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폐배터리를 직접적으로 파쇄할 수 있는 이 신규 라인에 대한 생성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탄산 리튬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해 봤을 때 세비캠의 업사이드를 시장에서는 좀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은 안 받쳐주는데 거의 몇 년 뒤에 뭔가 기대감까지 다 끌어가지고 지금 뭔가 주가에 반영된 느낌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8천억이란 말이에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한타증권에서 올해 예상하는 영업이익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맞나? 예. 유한타증권에서 올해 예상하는 영업이익이 95억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지금의 시가총액은 올해 실적으로는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의 전략들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쨌든 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괜히 제가 얘기하자마자 이렇게 분봉으로 후루룩 밀려가지고. 예, 저희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때문이다. 제가 항상 얘기드리지만 저희한테 그런 영향력은 없습니다. 괜히 네. 새벽캠 보유하고 진짜 분봉 보세요 지금. 네. 분봉 한번 보여주세요. 괜히 제가 쓰잘데기 없는 얘기했다가 이렇게. 어, 그렇네요. 네, 큰 운봉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거는 이제 저의 의견이고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세비캠에 대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비캠 어쨌든 기대감은 참 높다라는 점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덴티움 관련해서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게 정부에서 좀 대량으로 구매를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관련된 이슈 점검부터 좀 해주신다고요? 이거는 이제 왜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비싸서 많이 못 한다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통제가 나라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니네 개별로 사서 비싸게 받지 말고 우리가 다 통제할 거야.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DB금융투자의 유현재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VBP 이슈에 대한 코멘트를 했고 목표주가는 유지를 했습니다. 내용은 오스테 임플란트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플란트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받는다라고 하면은 한 80만 원은 그냥 의사의 진료비와 기술 수임료 네. 이거예요. 네. 그리고 20만 원이 임플란트 기계 비용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중국 입장에서는 야, 이 치과 의사들 니네 너무 해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격 낮춰.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가격이 낮아질 겁니다. 숟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줄어드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가 먹는 게 제일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기계값도 줄어들 겁니다. 임플란트 기기, 요 나사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임플란트 가격이라는 게 그러면은 얼마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느냐 봤더니 맥시멈 30%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야 원래 봤던 ASP에서 30% 깎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대형병원 쪽에 프로모션으로 들어가는 큰 물량, 대량 물량 같은 경우는 한 20, 30% 정도 할인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원래. 네. 뭐, 당연히 그렇잖아요. 사실, 병원에 이렇게 영업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원가 다 받고 넘기느냐, 예전에 리베이트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게, 여러 방식으로 이제 싸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제 가격이 싸지면은, 뭐, 싸지는 위협은 있지만은, 가격이 싸지면 뭐가 좋아지느냐? 당연히 Q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소득 수준 1만 달러대의 국가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중남미나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도 식립률이 한 0.7에서 0.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아직 0.1에서 0.2%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Q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고, 그에 따라, 그리고 이제, 그럼 왜 좋아지느냐? 임플란트 기업들은요, 고정비가,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것에 판관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중이 얼마 안 돼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 커져요.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Q가 늘어나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 예. 지금 우리나라의 식립률이고 요거는 이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식립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바닥에 처박혀 있죠? 이것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바닥에 처박혀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는 뉴프렉스 들고 오셨는데, 네. FPCB 공급업체. 네. 고요. 조금 눈에 띄는 게 주가가 네. 너무 심하게 급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급등을 했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저는 이러한 기업들은 사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왜 올라왔는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좀 알아보자. 왜냐면 제가 한 번도 안 들고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들고 나왔고 주가는 보시면은 우리 가영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4,000원에서 9,400원까지 역시 더블. 여기서는 뭐 4,600원인데 거의 더블이죠. 딱. 불과 한
20여일, 15일 정도 만에 올라온 기업이에요.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뉴플렉스라는 기업은 뭐냐면은 FPCB를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근데 어디에 FPCB를 만드냐? 카메라 쪽에 FPCB를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제 이 키움증권에서 XR 관련된 기업들을 한 3, 4개 정도를 리포트를 쫘라라 썼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오랫동안 안 들고 왔었던 4x4라는 기업과 처음 들고 나온 기업인 것 같아요. 뉴플렉스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이 회사가 가진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의 매출액 비중으로 75%는 카메라 모듈용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카메라 모듈이라는 게 스마트폰 안 팔리면은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뭐 다행스럽게도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무선 충전 쪽에 대한, 그리고 기타 어플리케이션의 매출 비중이 25%나 되고, 특히 XR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왜냐면은 이 회사가 이 메타에서 만드는 메타퀘스트라는 XR 기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점유율을 썼는지 모르겠네요. 예, 여기 있죠. 이 오큘러스죠, 오큘러스. 이 제가 이제 메타퀘스트라고 하면 잘 모르실 거고, 오큘러스라고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머리까지 이렇게 뒤로 이제 뒤집어 쓰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눈 마사지기 같은 이런 XR 기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오큘러스의 기기 출하량 지금 굉장히 이제 높은 상황이고, 글로벌 출하량하고 다음에 이 비교를 해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메타 쪽에 대한 전반적인 기기를 다 봤을 때도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이 XR 기기가 지금 이제 78%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 여러 가지 XR 기기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타퀘스트 쪽에 독점적으로 FPCB를 공급을 해요. 카메라용 FPCB를.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은 이 회사가 가장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기기는 카메라가 4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FPCB 4개를 공급을 해요. 그런데 메타퀘스트 프로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을 10월 달에 선보일 예정인데, 이거는 손잡이라든지 이런 쪽에 카메라가 탑재가 돼서 11개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206억으로 플러스 120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FPCB 업체 혹은 카메라, 스마트폰 우리가 안 좋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틈새 시장으로 실적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있다는 거고, 내년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은 9.1배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 매력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뉴플렉스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테마파크님이 메타에 납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그렇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사실은 제가 이 회사의 사업보고서나 이런 내용 쪽에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카메라를 납품하는 기업의 FPCB는 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한다. 근데 공급은 우선 독점 계약을 맺었다라고 해요. FPCB를. 네. 리포트 상에서는. 그래서 관련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사업보고서나 이런 내용도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대포자에서는 처음으로 다뤄봤습니다. 네. 뉴플렉스까지 저희 살펴봤고요. 또 하나의 기업으로 들고 오신 게 지금 네 번째로 기타 리포트로 들고 오신 거죠. 4x4. 네. 역시 XR 관련된 기업이라고요. 네, 원래 이제 사실 제가 뉴플렉스도 기타 리포트에 넣을까 하다가 오늘 사실은 뉴스 나온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뉴플렉스 이제 좀 위로 올렸고, 4x4도 소프트웨어 관련된 주식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뉴플렉스는 주가가 엄청 올라왔잖아요. 근데 4x4는 주가가 바닥에 처박혀 있습니다. 왜 차이가 그렇게 나죠? 이유는요. 네. 우선 실적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플렉스의 올해 실적은 1200% 상승이고, 거기에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이름만 달려 있어도 주가가 비리비리합니다. 못 가요. 그래서 4x4도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화질의 제품군들을 화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도 이제 XR 기기를 안 써봤어요. 사실 이제 막 약간 멀미가 있어서 그런 게임을 하다 보면은 뭐 멀미도 있고 하니까 제가 써본 적은 없는데, XR 기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화질입니다. 이
물 흐르듯 연계되는 화질이 없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의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XR기가 나오면은 OLED 디스플레이가 확장될 거야, 혹은 고화질의 카메라 화소가 들어가야 돼, 아니면은 이러한 고화질 컨텐츠들이 나와줘야지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4x4 같은 경우는 이 픽셀을 개선하는 픽셀 솔루션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2K 화질을 4K나 8K로 변환하는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대가 변해서 모든 미디어들이 8K 컨텐츠만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사실 4x4의 영향력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많은 방송사들이 다 8K로 찍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간 동안의 성장을 좀 담보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뉴플렉스는 하드웨어 쪽의 최대 수혜고 XR기기의 소프트웨어 쪽의 수혜다 라는 리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제 풍산은요, 우리가 이제 말만 해도 벌벌 떠는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네. 주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풍산은 방산 부분을 물적 분할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많이 빠졌네요. 방산 부분은 물적 분할을 해서 100% 자회사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물적 분할이라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이제 벌벌 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풍산은 신동 쪽하고 방산 쪽 두 개 있어요. 방산 쪽 같은 경우는 화약이라든지 탄 이런 것들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방산 쪽이 워낙 좋다 보니까 방산이 떨어져 나가서 야 이거 얘네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장의 우려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회사에서는요 우리 상장 안 시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늘 그렇게 얘기하나요?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많지. 그리고 네. 이제 시장에서는 항상 야 얘네가 언제 아니 이게 우리 회사 상장 안 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언제든 돈 필요하면 상장을 시킬 그러니까. 수 있구나. 근데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 회사가 엄청난 투자를 위해서 상장까지 시켜야 될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상장을 시키는 이유는 신사업을 갔는데 그 신사업을 위해서 굉장한 투자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상장을 시키고 왜 빚을 안 늘리고 그러겠어요. 지금같이 이제 고금리에서 뭐 채권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다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주식으로 해서 개인들도 빼오면 되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는 투자를 위한 바탕이고 풍산의 방산 쪽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 분야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이기 때문에 회사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믿고 있어요. 믿고 있었어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차장님은 좀 그래도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기보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그럼 왜 분할을 했을까 봤더니 이제 신동 쪽하고 방산 쪽을 나눠서 따로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은 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는 주가가 이제 많이 흔들리고 있다. 물적 분할의 공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기업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예, 역시 이제 주가 또 한번 볼까요? 예. 이 회사 오늘 왜 빠지냐? 아시다시피 원재료 가격 빠져서 그래요. 유가 빠지고 천연가스 흔들리고 뭐 천연가스는 이제 또 천연가스 상한제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군들도 나올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낙폭과대 시장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좋은 종목군들은 좀 흔들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포스코의 이제 비상장 회사인 포스코 에너지라는 회사를 끌어들입니다. 흡사합병을 해요. 그래서 분할 비율을 봤더니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주들에게는 괜찮은 분할 비율이었어요. 왜냐면 가격을 높게 쳐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보다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은 괜찮은 합병 비율로 합병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분할에서 첫 번째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분할 비율이에요. 네. 예를 합병 비율.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천억짜리 회사 이익을 천억 내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자산이 뭐 1조인데 이 10조짜리 회사를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대10으로 딱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내 지분율이라든지 뭐 혹은 소액주주들을 좀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합병회사에 대한 가치를 급격하게 뭐 낮게 형성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합병회사의 가치를 낮게 형성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좋은 건데 분할을 할 때 만약에 잔존 회사에 대한 가치를 급격하게 낮게 평가를 하면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분할 비율 자체는 좋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시너지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는 요거는 이제 키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여러분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얀마 가스전에서 가스를 파내는 회사예요. 그래서 사업 영역 두 개를 따지면 처음에는 EMP,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가스 전을 만들고 그거를 뽑아내서 파는 것까지 이게 이제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이라고 한다면은 포스코 에너지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해서 전기를 공급 파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만 있었는데 포스코 에너지를 들고 와서 다운스트림까지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 이익 규모 자체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도 거의 4조 원대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저는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더 무거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뭐 그러한 이슈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전반적인 이슈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마지막은 오늘 뉴스 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파급력은 제일 적지만은 그리고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뉴스가 있었습니다. 요거 혹시 하셨나요? KT가 현대차 지분 교환한다 뉴스. 저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KT와 현대차 그룹이 지분 교환을 해요.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는 7,500억 기준 정도 되고 현대차 지분은 4% 정도, 아 죄송합니다. 현대차와 4,000억 정도, 현대 모비스의 지분은 3,500억 정도 들고 와요. 그러면은 이걸 도대체 왜 할까? 이거 도심 내에서 그 UAM 예. 아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예. 뭐 그런 이슈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왜 KT랑 했을까 라는 거죠. 첫 번째는 예. 우선 이제 우리가 MOU라는 걸 많이 맺어요. 기업들은 네. 우리가 앞으로 뭐 해볼까 예. 이렇게 MOU를 맺어요. 근데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구속력이란 게 없습니다. 네. MOU는 그래서 에이씨 마음에 안 맞아 안 해 이러고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분 교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네 피와 내 피를 약간 섞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구속력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약간의 구속력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분을 교환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KT가 자사주가 9%가 넘게 있으니까 둘이 나눠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KT고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현대차가 왜 통신하고 결합을 했을까. 예전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는 우리 가영 아나운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통신 그냥 팀앱만 써서? 네 팀앱만 써서 예전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기계 뒤에 이렇게 메모리 칩 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메모리 칩을 빼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공업사나 아니면은 집에 뭐 컴퓨터나 아니면 USB 꼽는 데도 있는데 글로 가서 이제 꼽아서 업데이트를 아니 그럼 번거로운 됐어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전엔 그랬으니까 정말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물론 이제 저도 이제 팀앱을 그런 게 귀찮아 팀앱을 오래 쓰고 다녔지만은 네. 예전엔 그렇게 됐었어요. 네. 근데 요새 저는 이제 차를 바꾸니까 좀 됐지만은 예전에는 자동차 탭이 안 썼거든요. 근데 요새는 차 탭이 안 쓰면은 잘 못 다니겠어요. 차 탭이의 디스플레이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느냐?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눌러놓으면 알아서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지 업데이트가 돼요. 자동차와 통신이 결합돼야지 업데이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 정도의 수준이라든지 일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지만은 나중에는 자율주행하고 다음에 UAM까지 확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연율이 적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 쪽에서 통신사와의 결합이 필수적이고요. UAM 같은 경우는 6G까지 넘어가서 사실은 위성과 연결된 통신 쪽으로까지 확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위성과 같이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회사가 뭐가 있을까 봤더니
KT밖에 통신위성 5개를 운영하는 회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구나. 그래서 왜 현대차가 KT를 선택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다만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주가의 영향력이 저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왠가요? 뭐 당장에 매출액이 발생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지분 교환에서 우리가 미래차를 위해서 협약을 할게. 물론 나중에 B2B 쪽으로 자율주행해서 현대차에서 얼마 받고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KTN 더 좋겠죠. 근데 그거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지만은 주가에는 영향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되게 중요해 보이긴 한데 약간 아직은 손에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KT와 현대차의 지분 교환 이슈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아,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좀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도 방송하시죠? 해야죠. 오후에도 목이 터져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네. 오후 방송 때 또 시청자분들과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대포차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추석 잘 보내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